지난 22-23 시즌 최고의 커리어를 보낸 김예림이 드디어 시즌 첫 경기에 나섰다. 지난 하버드에서 열린 아이스쇼에 참가하여 갈라 프로그램을 공개하였는데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곡으로 유명한 A Song Than Years의 분위기며 안무며 너무 찰떡이라 쇼트와 프리에 큰 관심이 생겼었다. 이번 시즌에도 자신이 잘하는 클래식으로 돌아온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는 어떤 곡으로 어떻게 돌아왔을지 한번 살펴보자. 시즌 첫 경기로 2023 CS 핀란디아 트로피에 출전하였다. CS 핀란디아 트로피는 김예림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대회이다. 지난 시즌 두 번째로 참여한 이 대회에서 개인 최고점을 갱신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우승으로 김예림은 한국 여자 피겨 싱글 선수로는 최초로 챌린지 두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좋은 기억이 가득 남은 이 대회에 출전한 김예림은 자신감이 넘쳤었다. 서정적인 분위기의 라벤더의 여인들에 너무 잘 어울리는 보랏빛 의상을 입고 쇼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쇼트 경기에서 그의 첫 점프는 김예림의 전매 특허인 트리플 러치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 점프이다. 지난 시즌 후반 허리 디스크 부상으로 선수가 꾀를 먹었던 점프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깔끔하게 랜딩을 하였으나 각각 어텐션 쿼터 판정을 받았다. 이를 제외하면 비점프 요소나 단독 점프인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을 깔끔하게 처리하며 클린 연기를 선보였다. 프로그램을 랜딩한 그는 기술점 37.98, 구성점 33.2, 감점 1점, 70.2 0점을 받았다. 서정적이었던 쇼트와는 상반된 분위기였던 프리는 회색의 기르막에 맞춰 강렬한 붉은색의 드레스를 선택하였다. 프리에서의 첫 점프도 당연히 트리플 러치 트리플 토르 콤비네이션이었다. 자신감 있게 도입하였고 엄청난 비거리를 보였으나 후속 트리플 토르 점프에서 랜딩이 흔들리며 투플 랜딩하였고 다운그레이드 판정을 받았다. 첫 점프 랜딩이 흔들렸던 이유일까? 김예림은 이어진 단독 점프에서 회전수가 부족하였는데 단독 점프인 트리플 룩과 트리플 살코에서 모두 쿼터 판정을 받았다. 원래 트리플 플립 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를 구성하였는데 트리플 플립의 콤비네이션을 연결하지 못하며 랩을 받았다. 여기서 랩이란 프리스케이팅에서만 볼 수 있는 감점 요소로 프리스케이팅에서 똑같은 점프를 두 번 시도할 경우 기초점의 70%만 받을 수 있다. 이후 세 번의 점프 이후 이어진 단독 점프인 트리플 러치에서도 어텐션 판정과 언더 판정을 받고 넘어지는 실수가 나왔다. 선수가 잘 해내는 스핀에서도 다소 매끄럽지 않으며 레벨 3를 받았다. 자신감 있게 잘 수행했던 쇼트 프로그램과 달리 부진했던 프리 프로그램에서는 기술점 55.09, 구성점 63.62, 감점 1점, 총점 117.71점을 받았다. 그러나 잘 수행했던 쇼트 프로그램 덕분에 점수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했고 쇼트 70점과 합계 총점 187.91점으로 최종 우승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결과적으로 그랑프리 시즌 전 좋은 성적을 내며 우승을 차지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아직 끌어올리지 않은 체력 등의 문제로 콤비네이션 점프를 날린 것이 다소 아쉽다. 선수 스스로 밝혔듯 점프 구성이나 난이도를 올리는 부분은 20대 중반을 향하는 시니어 선수에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한 점프를 구성하여 점프 하나라도 놓치는 경우에는 점수 손해가 크기 때문에 점프 난이도나 구성을 바꿔보면 어떨까 싶다. 그러나 김예림 역시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걱정도 괜히 사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체력 관리의 중요도를 알고 그랑프리 시리즈 전까지 체력을 끌어올려서 돌아올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접어둬야겠다. 이제 본격적인 시즌 준비에 들어간 김예림이 이번 23-24 시즌에서 또 어떤 기록을 세울지 많이 기대가 된다. 시즌 첫 경기에 나선 김예림의 경기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